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모터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자이로 센서입니다. 이 자이로 센서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로 센서는 이 그림을 보고 어느 쪽 방향으로 인식을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숫자 2번에 자이로 센서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이로 센서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수록 플러스 값이 증가하고 왼쪽으로 돌 경우 마이너스 쪽으로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자이로 센서가 90도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라지 모터 D가 한 바퀴 도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주시고 자이로 센서가 지금은 아래 포트뷰로 보시게 되면 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도가 90 이상이 되려면 여기서 90이 넘어가는 순간 라지 모터가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똑같이 반대쪽으로 돌 때는 마이너스 90으로 바꿔주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바로 라지 모터가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맨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자이로는 0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마이너스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0도는 마이너스 9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대기 블록은 아,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이 만족했구나 하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이로 센서가 현재 몇 도인지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부등호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90이 0도보다 작기 때문에 보다 작음으로 해주시고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 네, 이번에는 아까처럼 라지 모터가 움직이지 않고 대기 블록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90도만큼 돌려주게 되면 D 모터가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많이 불편하신 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자이로 센서를 보시면 변경 각도가 있습니다. 이 변경 각도를 누르시게 되면 얼만큼 도는지를 양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설정을 할수 있는 선택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90도를 했었으니까 이번엔 60도 기준으로 해주시고, 둘 다라고 하실 경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60도만큼만 움직이시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터가 계속해서 회전을 하는데, 그래서 90도보다 커지면 라지 모터가 역회전을 하고, 그리고 0도로 돌아왔을 때, 0도는 90도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다 작음으로 해주시고, D 모터가 정지한다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주신 다음에 이것을 실행을 해주시면 네, 지금처럼 라지 모터가 정방향으로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자이로 센서를 90도보다 커지게 되면 역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0도보다 작아지면 정지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90도만큼 회전을 했다가 0도만큼 됐을 때 정지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변경으로 이제 똑같이 90도 해주시고 이것도 변경으로 뭐 0도만큼 돌아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처음에 도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이로 센서가 90도만큼 돌았을 때는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90도만큼 돌아라, 즉 현재 값 0에서부터 90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는 0에서 90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대기 블록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블록을 보니까 현재 값이 90도였습니다. 그럼 90도보다 0도만큼 커지거나 작아지면 넘어가라 라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도 0도만큼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 대기 블록은 아, 지금 사용자가 0도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조건이 만족했구나 하고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면서 라지 모터가 움직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과 비교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이로센스의 두 번째 기능인 샘플링 속도, 즉 각속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속도의 경우 1초 단위로 자이로 센서가 회전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자이로보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이 자이로보이를 사용하실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뭐 라지모터가 켜져 있고 자이로 센서가 샘플링이 90도보다 커지면 정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0도를 기준으로 천천히 90도로 돌 경우, 네, 지금 이제 90도가 되었지만 모터가 정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속도에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빠르게 90도로 넘어가면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지하는 기준은 지금 여기 아래 보이시는 샘플링 속도라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이면 숫자가 많이 커지고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 숫자가 낮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변경 샘플링으로 해주시면 비교 각도로 했을 때와 똑같이 양쪽으로 이제 기준값을 계속해서 변경을 해줘야 되지만 변경 샘플링일 경우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기준만 정해주시면 사용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똑같이 이것을 실행해 주시면 오른쪽으로 각속도가 90 이상이 됐을 땐 정지를 하고 똑같이 왼쪽으로 90 이상이 되면 정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이로 센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이로 센서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점을 기준으로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봇에 부착을 하시거나 하실 땐 반드시 자이로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